1월 달 한 달이 벌써 다 가고 이제 내일모레면 또 3월이네요. 그죠? 2월 27일 굉장히 바쁜 2016 2016년 새해를 이제 공식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천력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주간 말씀이 없을 때 굉장히 기도해서 나왔지만 하늘 부모님 날 행사가 있었고 인류의 소망이었던 참부모님 성탄 그게 있었고 지난주에 기원절 기원절 이제 4주년이 출발하는 기념식 그 은사로 축복식까지 곁들여서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그러니까 2주 사이에 말씀을 안 하는 사이에 그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축복가정이라면 살아서 초점이 하루 24시간 우리가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은 해가 결정하는 거죠. 해와 달에 의해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잖아요. 자전공전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중심축에서 해가 되고 달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걸 결정해주는 중심축에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죠? 우주의 근본이 태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다. 그러면 우리 삶의 중심은 축복가정들은 참 부모님이에요. 아까 이제 하늘 부모님 얘기했지만 아버님께서 뜻을 이루고 영계에 가셨을 때 진성덕 황제로 가셨다는 얘기는 아 하나님이자 아버님이 같은 일체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영계를 가시면 바뀌겠지만 사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로 일체권에서 경배드리는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도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천지인 참 하늘 부모, 땅 부모, 또 인류 부모.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까지 다 곁들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참 부모.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천지인 참 부모 뜻 하나만을 가지고 봐도 우주에 꽉 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천지인 참부모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대낼 수 있나 그런 행사를 두면서 하늘 부모님의 날 행사는 여기 천복궁에서 상차리는 경배 행사는 천복궁에서 있었어요. 근데 무슨 행사를 맞던 새해를 맞는다 그러면 한국 민족의 전통은 설날을 맞기 전에 설날이 오기 전에 환경, 여인, 여자라면 환경 청소? 옛날에 시골집은요, 나무를 뗐어요. 우리 사모님도 시골에 나무를 떼는 집에서 살았는데 연탄으로 바뀌어서 지금 가스로 바뀐 지가 40년 이내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처음에 우리 이제 큰아이가 34이니까 가정 출발한 지가 35년 됐잖아요. 그때 가정 출발했을 때 연탄을 뗐어요. 응? 근데 우리 친정집에는 나무를 뗐어요. 아궁에. 근데 지금 시골에 가도 다 가스예요. 그리고 가스도 안 쓰고 다 인덕션이에요. 지금은. 시골 우리 집도 가면 다 인덕션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는 가스 쓰는 세대죠. 근데 조금 발전한 사람은 다 인덕션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3,40년 전에 사모님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설날이 온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그릇 닦을 걸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부엌 아궁이가 황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그 들에 가서 황토흙을 갖다가 그걸 물에다 개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칠해요. 예쁘게 황토로. 그래가지고 깨끗한 부엌을 아궁이까지도 다 황토로 우리 장로님 그렇게 칠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황토로 그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붓이야, 붓, 그죠? 근데 붓도 자연적인 붓, 벼 있죠? 벼를 털고 나온 볏짚, 볏짚을 이렇게 똑같이 묶어가지고 위에를 딱 잘라. 그러면 그게 붓이에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돼요. 그걸 묶어가지고 여기를 딱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딱 잘라놓잖아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그러면 황토물을 개서 그것을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바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엌도 하고, 그러고 문도 저 설날은 아니지만 그건 가을에 해놓지만 옛날에는 창호지문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 문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창호지로 또 붙여요.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손재간? 손재주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고리를 많이 잡는 데가 잘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이중으로 붙이잖아요. 그럼 그 이중으로 붙이는데 꽃잎 같은 걸 모아놨다가 거기다 꽃잎을 넣고 이중을 붙여요. 그래 이렇게 눌어넣어서 보면 거기 꽃잎이 있어요. 그러면 저 중간중간에 꽃으로다가 문에다가 이중으로 붙여서 우리가 누워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꽃잎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문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데는 금방 떨어지니까 이중으로 붙여서 1년을 버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군다나 그릇이 지금같이 좋지가 않았어요. 옹기 그릇이 있는 집도 있지만 대개 놋그릇이었죠. 놋그릇을, 근데 지금은 가장 건강에 유익한 그릇이 놋그릇이라고 해서 지금 예단에 쓰는 것이 놋그릇 세트예요. 지금 또 다시 그렇게 자연적인 것보다 지금은 또 가장 우리들이 안 깨지고 맘대로 해도 좋은 거. 미국에서 처음에 들어왔죠. 그런 것을 많이 쓰지만 통계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가정마다 다 놋그릇을 놋대야 놋숟갈 그런 걸 썼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화를 갖다가 이렇게 빠가지고 그거를 지푸로 해가지고 그걸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반짝반짝해요. 그래 1년에 한 번씩 그릇을 닦고 집 청소 대청소를 하고 그러고 설날 추석날 이렇게 명절이 돼야 새 옷을 얻어 입어요. 새로운 양말, 속옷, 겉옷. 그래가지고 설날 입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조상들에게나 선조들에게 어른들에게 새 옷을 입고 세배를 드리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평일에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날에 때때 옷을 새 옷을 처음 얻어 입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설에 예쁜 세타나 바지하고 옷을 사다가 장날 가서 시장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5일장을 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나만 부지를 하면 매일 이마트고 하이마트고 뭐고 다 열려 있어서 지금은 장날이 필요가 없어. 근데요 그때는 시장은 있죠. 그렇지만 많은 물건이 없어요. 5일 장날이 될 때 많은 물건이 오니까 5일을 기다려. 그래, 장날 사다 줄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장날 시장 가서 사다 줄게. 그러면 장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날을 이제 사다 놨다가 설날 입어야 돼. 그럼 운동화를 사온다거나 새로운 양말에 스커트에 브라우스를 사왔다. 그러면은 설날 입어야 되는데 친구들이나 뭐나 너 뭐 옷 사다 놨어? 뭐 옷 사다 놨어? 그러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장롱문이 맨날 열었다 닫았다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장롱 다 닳아 없어지겠다. 또 누구를 들고 와서 이제 친구마다 바뀌어서 들고 와서 이제 자랑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쁜 옷 사다 줬다고. 그럼 이제 설날 입고서 누구 옷이 예쁜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만약에 딸애가 먼저 예쁜 옷을 사다 놨다. 그러면 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쁜 옷 어떻게 생긴 거 사다 놨다는데 나는 설날 뭐 입냐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장날 가서 사올게. 응? 그렇게 설날을 몸 마음을. 그러고 새해를 맞으면 일주일 전부터 옛날에는 목욕탕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다리에다가 물을 데워서 어머니가 다 씻겨줬어요. 그래 목욕탕 큰 다리에다 가마솥에 불을 떼서 물을 뜨뜻하게 해서 그 큰 다라로 옮겨가지고 이제 옆에 또 헹굴 따라. 그래서 거기서 다 때를 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헹구고, 그러고서 이제 닦고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날이 오기 전에
어머니가 다 목욕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목욕탕 문화가 이렇게 보편화된 것이 그때 서울 문화를 하더라도 30년 전후예요.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집에서 샤워할 수 있고 대중목욕탕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급변하게 이렇게 발전했다? 발전한 거죠. 왜? 선민권이기 때문에 뒤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끌어가면서 시나리오나 배우를 통해서 다 조종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급변하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조 시대의 임금님들도 그죠? 요새 사극에 보세요. 화장실이 있어요? 오강. 오강을 임금님 방에 놨다가 아침 새벽이면 시녀들이 그걸 다 궁 안에는 안 되니까 바깥으로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욕탕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사는 집도 가보면 화장실에 샤워기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적마다 급변하는 문화의 발달, 과학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거에 밸런스를 맞춰서 몸을 발전시켜서 몸,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권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사랑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거잖아요. 타락한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난번에 내가 2주 전에 얘기했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그때는 하루에 세 끼를 밥 먹는 집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 집의 일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머슴이잖아요. 일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1년에 쌀 한 가마 뭐 쌀 단말 이렇게 해서 머슴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일하는 언니들은요. 밥만 먹여주면 썼어요. 싹싹 이렇게 임금이 없었어요. 장로님 그렇죠? 그래서 식구가 많은 집은요. 잎 하나 덜으면 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모라고 하나요? 일하는 저 부잣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일하면서 잎 얻어먹고만 살고 와라. 임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은 가정부 집에다가 먹고 자고 들고 있으면요. 특별히 잘 모셔야 되고 임금도 먹고 자는 사람은 200에서 250 안 주면 안 와요. 지금은. 그 시대는 밥만 먹여주면 가서 그 집에가 살았어요. 식물.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밥 집에 어려우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굶으니까 여 부잣집에 오면 밥을 먹겠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밥은 먹 새끼 먹고 사르니까 굶지 않고 밥은 먹고 사르니까 그래가지고 수양딸이다. 누가 물으면 우리 집 수양딸이다. 그렇게 가지고 들고 있던 사람 많아요. 그런 시대의 3, 4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옛날 얘기 같은데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은 이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금님 생활보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님보다 더 좋은 옷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임금님 수라상이 좋고 임금님이 여러 개 조퇴 살았다 그래도 전국에 뉴스 하나 볼 수 있는 테레비가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그때 클 때 집집마다 전화가 들어온 것은요. 얼마 안 돼요. 사모님 고등학교 때 안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내가 고등학교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우리 고향은. 그때 전기불이 들어오고 전화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장님 댁에 동네에 한 대씩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아무개 어머니 서울 큰 딸한테서 전화가 왔으니 빨리 오라고. 방송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일하다 말고 전화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집에 유선 전화를 놓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환경의 변화, 얼마나 고문하로 천국 생활을 이루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가. 그걸 기원절을 막기 위해서 초고속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어떻게? 30년 전 얘기예요. 우리 교구장님이 가끔 얘기하시죠. 우리 지금 요번에 축복받은 둘째 쌍둥이가, 우리 큰아이가 둘이 쌍둥이잖아요. 큰형은 작년에 축복을 받았고 요번에 둘째가 받았어요. 그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대전교회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그때에 연탄불을 뗐어요. 연탄불을 떼니까 그 방은 큰데 이렇게 내루라고 아세요? 이렇게 내일을 깔아가지고 연탄 통이 들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었다가 꺼내. 그래 요리하고 밥할 때는 꺼내놓고 하고 안 할 때는 집어넣어놔. 그러면요 그 연탄 다운데 그 조금만 따뜻해요. 그래 이제 이불을 펴놓고 그 온기가 퍼져서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내루 연탄불을 뗐었어요. 응? 그리고 이제 걔들 서너 살, 다섯 살 될 때 예산교회에 가서 있을 텐데, 그때도 연탄불을 뗐어요. 그래, 연탄재를 하루에 이제 두 장이다, 세 장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방이 옛날에 진 A타입 교회나 그런 거는요, 교회가 주방이 다 재래식이니까 깊어요. 그래서 교구장님이랑 그 연탄재를 모아서 주방을 메꿔가지고 입식으로 만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래, 입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생활하기 편하게. 응? 연탄불은 떼지만, 주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방이 깊게 파여있는 재래식이니까 주방에 가려면 별도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 응? 근데 지금은 그냥 입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실에서 주방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게 천국 같았어요. 응? 그 연탄재로 메꿔가지고 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산에 그 입식으로 만들었다니까 다 구경 와서 박 교구장 우리 교회도 만들어줘 만들어줘 박 교회장 우리도 만들어줘. 그래서 몇 군데 충남에 만들어줬어요 교구장님이. 응? 그게 미쟁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또 보일러 이렇게 불만 떼던 건데 이제 보일러를 놓으면 보일러 호스가 돌아가서 한 군데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방이 다 따뜻해.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 호스가 연탄을 밀어넣지 않아도 연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호스를 방에 다 깔아요. 그러고 이제 사이사이 돌을 넣어가지고 깔아놓고 반듯하게 해서 메꾸고 장판을 깔으면 보일러를 놓으면 방이 다 따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교장님이 보일러 놓는 사람 전문가를 보면 비싸니까 교장님이 보고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우린 교장님이 가는 교회마다 보일러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다 따뜻한 거야. 연탄을 떼도. 그 시대가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뭐 27, 8년, 25년 전.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연탄을 이제 옮기지 않아도 거기다 떼도 그 보일러 타고 물이 끓어가지고 다 따뜻한 거야, 방이. 방 한 군데만 따뜻하게 살다가 여기도 따뜻하고 저기도 따뜻하니까 천국인 거예요. 방이 다 따뜻하네? 여러분들이 근본은 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역사를 알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각, 나라는 현주소를 알면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다 그래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 환경이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궁궐에 좋은 데 갖다 살게 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둘이니까 우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유를 못 먹여서 애들이 막 빼빼 말르기도 했지만 우유를 못 먹여서 우유 한 통 사가지고 티밥을 튀겨서 일곱 통을 만들어.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는 하나 영양가가 없는 거야. 근데 양으로 물배 채우듯이 양으로 먹이는 거예요 애기를. 질적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신 것도 하늘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늘이고, 성장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보내주셨으니 건강하게 자라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커졌어요. 먹을 거는 없는데 이유식 한번 못 시켜봤어요. 어렵죠. 여러분들도 한국에 와서 일본 문화에서 왔을 때.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했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식구가 없었죠. 예산교회 뭐 수원에 왔다가 우리 전주 가도 식구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때 신혼 때고 쌍둥이를 키우는 단계고 그랬을 때 식구가 많은 것도 부럽기도 하겠지만 없는 것, 최진 여건에서 감사했어요. 아, 식구가 없다 보니까 교회장님하고 둘이 아이를 돌볼 수 있잖아요. 혼자 쌍둥이 못 키워요. 그러고 또 내가 건강해서 가정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응? 이미 사경을 헤맸던 상태에서 가정 출발이 됐고 또 10년 이상 생리도 안 하다가 응? 쌍둥이를 가진 상태니까 몸이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낳는데 그걸 혼자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장 같은데 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낮에는 지대가 교회가 높아서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쫄쫄쫄 먹을 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애기 쌍둥이인데 빨래 같은 거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 군지부장이라고 승공연합 군지부장이 못 쓰는 오토바이 자기 집에 버려놓은 걸 하나 줘가지고 교구장님이 오토바이 오가는 통에다가 그 기저귀 같은 거 담아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면 냇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요 집에 수도가 있어도 집에서 빨래한 사람 없어요. 냇가에서 빨래를 하지. 집집마다 수도가 공급돼서 집에서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린다. 그거는요 3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 교구장님이 빨아 가져오는 거예요. 응? 그러고 이제 밑에 물 잘 나오는 이 두루박샘? 그렇게 풀 수 있는 샘, 수도가 아니고 풀 수 있는 샘에 가서 오가는 통을 몇 개 오토바이에다 싣고 물을 길어 날리죠. 낮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그러고 살았어도 이런 여건에서 왜 사나? 응?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그래도 그것이 싫다, 어렵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 섭리 앞에 그게 행복했어요. 같이 뜻길을 가는 축복과정으로 만났다는 거. 그때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바가지 긁고 쌍둥이 저렇게 굶기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교구장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목회 때려치웠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능력이 그때 대졸 출신 목회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 목회자들이 대학 졸업하고 목회를 들어온 교구장님 보고 네가 몇 달이나 견디나 보자 그랬대요. 저놈이 조금마다 도망갈 놈이다. 어? 인물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 갖춘 사람이 목회에 남겠나 힘들어서. 근데 우리 교구장님은 돈 생각이 안 들었대요. 만약에 야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고생시킨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뭐 사업을 하면서 목회하겠다. 부인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요. 다 격가지로 빠져서 목회 못했어요. 왜? 돈을 쫓아서 가다 보면 두 마음으로는요. 일이 안 돼요. 하나로 해서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아서 그런 마음을 안 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컸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 섭리사적인 역사 과정을 통해서 선배님들이나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인류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축복 가정만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정집 부잣집이었어요.
갈 수 없었어요. 풀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내가 이제 전주에 갔을 때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이제 복이 미국에 있는 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7년도 그때 이제 이민을 가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민을 70 내가 78년도에 약혼했으니까 79년도에 가셨네요. 79년도에 가셨기 때문에 갔다가 우리 셋째 아이 낳는데 한국에 다니러 오셨을 때예요. 근데 미국은 다 전자동이잖아요. 세탁하고 건조기까지 세탁이 딱 돼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림질할 것도 없이 그냥 세탁기에서 꺼내서 옷을 입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집에 와보니까 손으로 빨래 빨고 있거든. 애기 셋을 키우면서. 그래서 수돗물도 잘 안 나오니까 냇가에 가지. 그러고 그때는 헝겊기저귀죠. 지금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집이 없었어요. 다 헝겊기저귀를 썼죠. 그러니까 헝겊기저귀를 빨아야 되죠. 삶아야 되고. 그런 문화니까. 근데 사회 문화에 돈 있는 집들은 썼어요. 전자동 세탁기가 그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와 있는지 나와 관심이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전주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딸 사는 걸 보니까 단칸방에 주방은 쑥 들어가는데 연탄불 떼고 애기 셋을 키우면서 우유는 한 통 두 통으로 달랑달랑하고 쌀통을 봐도 쌀도 없고 이제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살으니까 부모 이제 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미 내가 철 들어서 참 불효를 했구나 생각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연계 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어렵게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 생각을 하셨는지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사줬어요. 근데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사줬는데 그게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 줄 알고 안 써봤으니까. 그러고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대전에 전주에 있을 때 그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사줬는데 한 번도 냉장고를 켜보질 않았어요. 4년 있는 동안. 그냥 모셔만 났어. 냉장고 들어갈 음식이 없어. 그날그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냉장고에 음식을 넣나요? 그러고 세탁기를 거기다 빨으면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한 달에 사는 생활비가 3만 원 이내인데 전기세 수도세까지 내고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니까 모셔놓고 예쁜 보재기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제 부인 식구들이 이제 신방을 이렇게 부목사님 집이라고 왔잖아요. 그때는 우리 부목사 할 때인데 와서 보니까 냉장고도 세탁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부목사님은 부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엄마가 이제 다녀가시면서 엄마 아버지가 왔다가 사주신 건데 그러고 이제 논산교육장으로 왔을 때 그 세탁기를 써봤어요. 3년 정확하게 한 3년을 그냥 모셔놨어. 냉장고 세탁기를 안 쓰고. 전기세 수도세가 엄청 나가는 줄 알고. 그 시대가 28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아기 우리 복이 첫 둘 때 오셔가지고 사준 건데. 그랬는데도 그걸 안 써도 있어도 그걸 원망하거나 뭐 하지 않고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고 사용하지 않아도 만져보고 바라만 봐도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소망하고 그리워할 때 집에서 많은 걸 싸놓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적은 거 한 가치라도 정성 들어서 누가 귀하게 선물을 갖다 주거나 뭐 해서 갖다 놓고 꽉 차지 않아도 그걸 닦으면서 감사하면은요 모든 게 감사할 일이 자꾸 나와요. 나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쌍둥이가 냉장고에 그 저 칸칸이 있잖아요. 엄마 저기 좀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도배 집은 허술한데 냉장고는 깨끗하잖아요.
엄마 저기 좀 한번 들어가. 그래서 그 칸을 내가 다 깨가지고 위에다 올려놓으면요, 응, 응?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숨바꼭질하던 거. 꼬마서 둘이서. 그러면 홍아 나와, 홍아 나와,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야 하고 이제 둘이서 들어가 냉장고에 들락날락 하는 거야. 숨바꼭질하면서. 응? 그러고 유치원에 가서도 우리 집에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다. 애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죠. 지금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응? 그때는요, 저기 가족상 조사할 때 가전제품에 TV, 냉장고, 세탁기 다 조사했어요. 있는 집. 그게 생활기록부에 그걸 조사했다니까 학교에서. 그게 25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중고 가게에 가도 10만 원, 15만 원 이내라도 충분히 사요. 응? 강남권의 중고센터에 가보세요. 응? 투도 냉장고 같은 거 진짜 좋아요. 새 거 같은데 중고로 나와 있어요. 응?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뭐하다. 응? 지금은 막 그렇게 소비 풍조가 늘었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 30년 사이에 얼마나 섭리가 급했으면 초고속으로 그때도 그런 말은 들렸어요. 앞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아무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 고문화로 응? 갑자기 초고속으로 승진시켜서 응? 지금 세계 여행을 다녀봐도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요. 사모님이 한 60개국 다녔어요. 60개국 이상 다녔죠. 다녔는데 미국에 가서도 많이 살았죠.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때는 미국에 갔어도 좋죠. 그렇지만 생활이 편리하고 내가 살기에 가장 편리한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요, 이렇게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돼 있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한쪽 면은 다 냉장고지만 일주일 먹으라고 작은 소품으로 우리 라면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미국은 라면 하나 사는 가게가 없어요. 최소한도 30개, 50개 막 이렇게. 응? 코스트코. 코스트코에서 하나 기준 파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코스트코가 저기 미국 거예요. 응? 그런 문화가 지금 이마트 문화 대형. 응? 지금 이마트는 한국 문화 생활과 미국 생활하고 접목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서 한두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한두 개 안 팔잖아요. 응? 다 대량이죠. 그렇게 한꺼번에 시장을 받아놓고 한 달에 두 번을 간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근데 반드시 차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시만 되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면 못 가고 일찍 필요해도 못 가고. 그러고 차가 없으면 다니러 가서 못 돌아다녀. 대중교통? 우리 진정 동네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사설 경호원은 있어.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근데 한국은요, 차가 없어도 문만 열고 나가면 대중교통이 뭐 사통팔달 연결돼 있어요. 응? 그러고 내가 먹고 싶다. 한 개도 반 개도 지금은 과일도 다 쪼개서 꼬집까지 해서 팔아. 얼마나 한국같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돌아다니고 다닌 사람일수록 한국같이 응? 교통시스템이나 문화생활이 생활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렴하고. 응? 뭐 동양권 문화가 되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한국이 고도로 발달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착지하셔서 종주국으로서 천일국의 종주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속도로 발전을 시켜왔다. 그렇게 2차 대전 후에 짧은 역사에 그렇게 초고속으로 발전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에 없어요. 일본은 뭐 해약권으로 다 축복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풀어거든요. 그래서 기원절을 맞으면서 지금은 이제 기원절 4년이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나날이 매일매일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정성으로 연결이 돼야 우리 삶이 뿌듯해요. 조상들의 정성과 하늘의 그런 정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윤택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불평불만할 거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클 때 얘기를 했어요. 야,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님, 애들이 소망은 잘할 때는 임금님이면 부귀영화 모든 것이 초점이 다 이룬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찬이 몇 가지 있고 가고 싶을 때도 못 가고 몇 시에는 자는 거, 일어나는 것까지 제약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고 그러면 네 생활이 임금님 생활보다 난 거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 임금님 했어도 지금같이 못 살아. 어머니 그럼 감사해야 되네요? 그럼 자기 스스로 감사해야 되네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더 심정적으로 가면 참부모님의 동시대권 내에 태어나서 참부모님의 용안, 동영상이 아니고 실제 몸 형태를 볼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아버님은 수많은 인류 역사가 지질학적으로는 수십억 년이에요. 응? 성경 역사를 6천년이라고 해도 그게 50억 년 정도 된다고 봐요. 47억 년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그 시대의 아버님의 93성상은 점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똑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똑딱 인류 역사에 똑딱 하는데 만났다 이거야. 누가 옆에 앉은 우리 자매들 이렇게 우리가 만났다. 그것도 어디서? 천복궁에서. 이거는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 할 겨를이 없어. 그죠? 똑딱 만나고 헤어지고 어떻게 되는데 그걸 누구와? 중심축의 참부모님 제세씨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섭리 역사를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들어오든 어디 나가든 옆에 아들 딸의 인연, 남편의 인연, 더군다나 가정의 인연, 아들 딸의 인연, 이렇게 형제자매의 인연이다. 그러면요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에 감격이 눈물을 흘러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내가 무모하게지만 뭐 그것도 조상들의 역사겠지만 무모하게 내가 헌신을 들어가면서 한 7, 8년 정확하게 뭐 12여 년 세월을 내가 헌신을 했잖아요. 헌신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헌신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전까지는 참 건강했어요. 예방주사도 안 맞을 정도로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헌신을 들어가서 부모의 인연을 끊었죠. 부모, 형제 간의 인연을 끊고 헌신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원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 깨달았던 것을 실천한다? 내가 결정한 거지만, 그 지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축복과정으로 안 넘어졌겠죠. 근데 그 시대에 그 순수한 20세에 만 19세인데 그 나이에 내가 깨달은 척도는 우리 집이 잘 살았던 것이 조상들이 죄가 많겠구나. 우리 원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섭리사의 죄를 대표적인 인물로 내가 탕감을 할 수 있다면 탕감을 해서 우리 후손들의 갈 길
홍씨 가문의 갈 길을 열어야겠다. 나나 재물이 돼서 후손들의 갈 길이 열린다면 가겠다.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보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어떤 것이 섭리사의 가장 희생적인 기고 가장 첨단의 적은 저 탕감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직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럼 공직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내가 학교 때리치우고 기동대 뛰고 공직자로 나간 거예요. 교회장으로. 그러니까 나하나 희생돼서 종족들이 탕감이 없이 갈 수 있다면 내 하나 탕감길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탕감길을 간다. 그러면 듣는 정성과 내가 아는 것은 다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정성을 드렸다, 무슨 금식을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그 교구에서 헌신하면서 주방에서 일했잖아요. 그 주방에 하루에 밥 먹는 사람이 뭐 여기는 있지만 그때는 매일 부장님들이 한 30명 연탄 떼고 나무 떼서 밥해 먹는 시대죠.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 없을 때니까. 그렇게 있고 수련생 오면 한 300명. 거의 일주일 수련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죠. 그런데 또 정성 들여야 된다고 새벽기도 안 빠지죠. 그러고 잠 많이 자면 안 된다 일생에 한 8년 2시간 이상 잔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조식금식을 천일을 했어요. 그럼 3년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완전히 조상으로부터 받은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축복받고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이세를 낳고 싶었어요.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이세. 나같이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인연을 끊고 집에도 안 갔죠. 그러니까 다 고아라고 소문도 났지만 사실은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라고 했었죠. 그런 단계에서 있다 보니까 육신이 내 건 줄 알았죠. 내가 그렇게 막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주인은 남편이었는데 그죠? 그때는 축복도 생각 못할 때니까 그래서 몸을 너무 막 쓰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었어요. 그래서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인천 기독병원에서 받았어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왜? 전 세포가 약해져서 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의사한테로 갔는데 한의사가 하는 말이 화초?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 화초를 태풍에다 내놓으면 다 부서지죠. 그럼 어디가 부서졌다고 할 수 없죠. 뿌리는 있지만 그러면서 그 한의사 얘기가 온실에서 자란 화초를 태풍 가운데 내놨으니 어디를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나는 물도 못 생겼어요. 물 자체만 먹어도 밥은 뭐 곱기는 밥은 못 먹었어요. 물만 겨우 조금 먹고 있을 정도로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도 교구에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헌신하다가 밥하러 나오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병명이 그렇게 나와서 고향으로 가게 돼서 뭐 그래도 또 이제 하늘의 역사가 있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있으니까 아기가 또 늦게 생겼고 그런데다가 또 첫애가 쌍둥이다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니까 뭐 사경을 많이 헤매죠. 그런 상태였는데 왜 그 얘기를 해주느냐면 한 개인의 삶도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길을 가게 해서 하늘의 열매로 거두고자 하는 목적점이 있어요. 하늘이 주관하는 목적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길을 가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염려해서 지켜보시는 하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의술적으로는요 과학적으로 병원에서 한 의사는 다 손났어요. 6개월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교구장 모시는 교구장님한테 하나님의 효녀라고 인증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패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효녀라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로패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받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 아닌 걸 아셨죠. 그래서 공로패 받았어요. 그거 하나로 제가 3년, 4년 헌신한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나는. 왜? 비록 하늘 편의 사람이지만 인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근데 막상 6개월 못 산다 할 때 여러분들이 6개월을 뭐 그건 많이 진단이 나온 거지만 내 생각에서는 한 3개월 견딜까 그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 육신의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 부모한테는 불효했구나. 뜻도 전달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놔줬는데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내가 합리화시켜서 출가지 부모님이 볼 때는 가출이죠. 그죠? 그런 불효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어요. 나머진 3개월이든 한 달이든 부모에게 효도하다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고향을 간 거예요. 근데 한 알이 더 먼저 알고 준비를 시켜놓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주변에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고위 공무원 출신이니까 고위 직업 출신이니까 친구들이 좋죠. 그러니까 한의사가 명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는 알잖아요. 딸의 모습을 보면 그때 이제 교장님이 심정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약혼할 당시에 우리는 뭐 화장이라는 걸 해보지 않고 약혼하러 갔으니까 옷도 빌려 입고 갔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외모를 치장하고 한다는 것은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딸, 하늘이 인정하는 딸의 자리에 확보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고 이제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받지 않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하늘이 자꾸 가라고 그래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스만 해주면 땡큐지. 나한테 오케이만 해주는 사람이면 고맙죠. 어느 남자가 환자를 좋아하겠어? 근데 여기가 코스염이 같이 얼굴이 기미가 3분의 2가 다 새카맣게 기미가 꼈어요.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곤이 지치면 기미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게 기미라고, 기미라는 말도 안 들어봤으니까 나는 기미인지는 몰랐어요. 아, 왜 갑자기 없던 점이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형상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하나님이 딸이라고 인정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외모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기미가 껴서 코하고 여기하고 새까맸거든. 근데 교구장님은 뭔 여자가 코수염이 저렇게 난 건가 그랬대요. 아버님이 외칭했는데. 그래도 빡빡하겠다는 생각. 그때는요. 자기가 싫으면 캔슬했어요. 그럼 아버님 싫습니다 하면. 근데 한 번도 캔슬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해주는 사람. 근데 이제 국제가정부터 하시고 약혼을 이렇게 이제 여자, 남자 먼저 세우고 여자 세웠는데 교구장님하고 저를 1번으로 매칭하셨어요. 1번으로 매칭을 하셨는데 경배하고 나왔는데 호호 부르면 날아가게 생겼고 자기가 살짝 잡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죽이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한참 걸리더라잖아. 이게 이제 다 탄력이 없으니까. 근데도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님이 약혼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내가 세 번을 거절했어요. 갈 수 없다. 한 사람 희생시킬 수 없다. 제2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축복까지는 원래 욕심을 가진다면 축복받는 게 소망이죠. 죄 없는 언제 없는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길을 가는 건데 그런데 제가 내 육신인 양 마구 써서 몸을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안 된다.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세 번, 네 번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 안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버님이 꿈에 교구장님을 보여주면서 네 배필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떡하느냐? 응? 그럼 저 사람도 혼자 너의 길을 따라가게 할 것이냐? 응? 와라. 근데 전체를 안 보여주고 옆모습만. 그러고 공직자다. 충남 출신이다. 이제 그렇게까지만 가르쳐주셨어요. 야, 그러면은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도 나같이 또 혼자 살다 죽어야 되나. 그러면 서로가 숙명이다.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명이라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약혼이 됐지만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 남자잖아요. 교회장이었고 충남 출신이고 옆모습 봤던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도 뭐도 아무것도 안 먹고 경배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뭐 몇층이 됐지만 근데 우리 교장님은 몇 가지를 물으시더라고. 왜 축복받으러 왔느냐 이거. 참부모를 믿느냐. 그래서 일생을 맡겼느냐 뭐 축복 구원관에 대해서 묻고 몇 가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를 물어보시지만 자기도 교회장이었고 나도 교회장이고 나는 이미 생명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반귀신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리에는 박사인데 그때 이미 나는 협회심을 패스한 사람인데 원리가 이미 마스터가 된 상황에서 실천하는 것은 미약하지만 나 나름대로 주관있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했겠어.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왔대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을 못하더라고. 근데 이제 주위에서 사람은 똑똑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갖췄지만 인물이 없다. 못생겼다. 앉아. 그런 시험을 막 주위에서 줬나 봐요. 교장님에게. 못생겼다고. 얼굴을 봐라. 그 상황이 되면 안 아플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데 하나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교장님도 이미 체질적인 신앙으로 대전교회에서 통일교회로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가 목회를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연기에서 두드려 맞고 목회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 길로 안 가면 너 하는 것마다 망하고 네 명에 못 산다. 그래 일찍 연기에서 데리고 가고 사업을 해도 다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회길로 오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지. 그렇게 만나니까 뭐 매칭해 주니까 그냥 땡큐죠. 근데 주위에서 막 우리 어머님 시어머니 지금 뭐 95세지만 굉장히 정통 권사님이죠. 모심의 생활은 일이고 그런 분인데 제일 먼저 시험이 오는 게 우리 시어머님이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한데 어떻게 아버님이 저렇게 볼품없는 여자를 해줬냐고. 아무래도 너 아버님이 졸으신 것 같다고 캔슬하라 이거요. 아들한테. 한국에는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면은 우리가 스탠리 A관에서 매칭을 했어요. 78년도 대어들은 매칭을 할 때 일화에 다니는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양천교회 장로님 거기 이제 유고 가정이지만 같이 육천 가정 받았다가 유고로 갔죠. 그 가정이 거기서 일화를 다니기 때문에 그 방에 자취방에 와서 우리 어머님이 아들 둘이 매칭이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칭이 돼서 가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나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옛날에 한국의 어머니 우리 장로님 연세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둥실둥실하고 튼튼한 지금 나 정도면 우리 어머님이 땡큐 했을 거예요. 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매칭을 원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교구장님이 보니까 미루나무라면 나는 매미 새끼만 하잖아. 그리고 야리야리 해가지고 얼굴은 기미가 껴서 새까맣고 그러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매칭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경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장부잖아요. 확 뒤로 돌아앉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교회장님한테 저런 색시를 해주시냐고 아무래도 아버님이 졸으신 것 같다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장님 아드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교회장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약혼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가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종족복귀 다 했잖아요. 그 밑에 동생들이고 뭐 다 우리가 축복시키고 종족복귀 했지만 그게 근데 그때 우리 여인이라면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남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서 선택한 신랑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섭리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딱 돌아서 저를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해주셨냐고. 아버님이 졸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 아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속으로.
10년 앞, 10년 안에 그 말을 회개하게끔 내 무릎 아래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리라. 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내가 10년 안에 당신 그 말을 회개하게끔 내 무릎 아래 꿇게 용서를 나한테 빌게끔 내가 만들겠노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남자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둘이 좋으라고 축복한 거 아니잖아요. 종족, 민족, 국가 복귀를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선교사들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축복하셨잖아요. 목적점이 있어요. 하늘이 이루고자 하는 섭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원절 4년을 맞으면서 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좋아서 축복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고 엄격히 얘기하면 다 각자마다 자기 부모가 내 자식이 최고예요. 사탄 세계는. 근데 하나님 세계에 있는 우리 축복 가정은 그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축복 2세들은 다 내 아들 딸들이에요. 공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만 중하고 저쪽 아들 딸들은 나쁘다. 근데 참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요, 내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걔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고 아니면 한 번 더 안아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공적인 축복가정 자리예요. 사모님은 그런 측면에서 아버님이 사랑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내 아들 딸도 내 아들 딸이라고 키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 딸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나 성악생들 다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통일가의 지도자고 소망이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렇게 오픈하고 돼 있어요. 그날 애들들도 불러놓고서 2세면 된다. 축복 부모 매칭. 너네들이 절대 매칭에 넣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와라. 우리 아이를 매칭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축복에 들어왔다고 가해자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스물 몇 살이에요? 23살? 근데 섹시들이 다 캔슬을 했어요. 목회자 자녀라고. 돈이 없다고. 그렇지만 상처받지 마라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경제 기반을 갖춘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겠네요. 그걸 충격받아가지고서 축복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제 능력을 갖췄더라면 그런 말은 안 들었을 텐데요. 오히려 나를 위로했어요. 엄마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사실 나는 절대 축복에 집어넣고 싶어서 내가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했던 건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서른 살이 넘으면서 상대 확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될 때 2세면 된다 그랬어요. 2세면은 어느 것도 묻지 않겠다.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 우리 큰아이도 2세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응? 뭐 예단이다 뭐다. 2세의 예단이 왜 필요합니까? 난 사돈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같이 나눕시다. 그런 거 없게 합시다. 그래 부담이 없었어요. 축복시키는데. 살림하는 거? 내가 쓰던 살림. 근데 이부자리가 낡았다. 그럼 내 형편되는 대로 사주고. 너가 필요한 거 돈이 좀 모아지니? 그러면 이거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 서로 그러고 살아요. 그 양가 부모가 하나 부담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아들, 딸이지 내 아들, 딸이 아니에요. 이미 공적인 자리예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부모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 딸은 좋아해, 둘이는. 근데 양쪽에 부모가 붙어가지고 6시 선을 봐야 돼.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6시 선을 보면
보다 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보는 것보다. 여섯이 보면 이세가 좋아한다. 서로가 보는 눈이 안목이. 원래 부모 매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모가 먼저 선택해 놓고, 부모가 했으니 하라 하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갖다 줬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축복 후보자 사진을 한 10장을 갖다 주고 이 중에서 네가 이상형이다 생각하고 초점을 두는 걸 골라봐라. 이런 형이면 괜찮겠네요. 그래? 한번 그럼 연락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면 오케이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남들이 뭐 한다, 뭐 한다. 축복 과정이 우리 분수에 맞게 하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면 그럴 때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 아빠는 니네들 출발할 때, 너들 먹일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웠잖니? 여러 가지 뭐가 준비가 돼 있고, 뭐가 있고. 옛날 생각하면 이들 궁궐 생활인데, 사람은 올려다보곤 못 사는 거예요. 오늘 가진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들이 이제 30인데, 30 초반에 33인데, 30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겠니? 20대야, 색시는. 네 여동생도 있지만, 걔가 뭐를 할줄 아니?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얘기하죠. 여동생 할줄 아니? 네가 먼저 알았으면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사는 거야. 부모는 관여하면 안 돼요. 나도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 청소를 할줄 알아. 반찬은 상하나를 제대로 차릴 줄 알아. 가서 보면은 뭐 이불도 쏙 빠져나오고 엉망인 거야. 교과장님, 엄마, 셔터마우스. 알았어요. 내가 싱크대 좀 치워놓고 갈까?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그게 충격받으면 안 돼. 그래서 걔가 안 보이는데, 장롱에도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가서, 그걸 며칠 만에 열어보겠더라고. 그래서 탁 꺼내가지고 싹 정리해놔. 정리해놓고서 몰라. 거의 뜬날 됐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을 우리 때 같이 고생스럽게 청소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누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한마디 기분 좋을 때,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내 아들을 가르쳐 놨잖아. 그러면 시간 날때 쉬는 날 같이 치워서 가르쳐라. 부모가 가르치는 건 넘어갔어. 공은 너한테로 갔어. 네가 교육시켜. 네가 먼저 배웠으니까 할수 있잖아. 기분 나쁘지 않게. 왜? 사랑으로 둘이 나누면서 즐겁게 하면은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너 40대, 50대 되면 네가 편해지잖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반찬 잘해줘요. 이제 뭐 한다 그랬더니 그거 맛있다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서 잘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 때보단 낫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돼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랑받는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고 느끼게만 해주면은요, 잘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아름답게 산다. 엄마 때보단 낫구나. 솔직히 우리 시대에는, 저 장님 계시지만, 남자 권위의식이, 장로님 강하시죠? 우리 교구장님 연세만 해도 권위의식이 강해요. 남자가 빗자루 들고 설거지 한다? 그러면 죽는 거보다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하지 빗자루 들지 않아요. 한국 전통이 그랬어요. 그걸 알고 자란 나니까. 나도 빗자루 들고 뭐, 그런 거 하라. 남편이 옷 벗어놓으면 당연히 여자가 치우는 거고. 무엇을 하면 여자가 정리하는 거지. 남편 보고 이렇게 하라를 하면 가정이 깨지죠. 그 시대는. 근데 지금 시대는요, 둘이 다 조화롭게요, 얼마나 이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시대적인 혜택이다. 응? 그 시대 옛날 내가 결혼할 때 시대면 그날로 쫓겨나야 할 며느리감이요. 그런데 응?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응? 그렇게 못해도 남자가 응? 앞치마 둘러매고 설거지 한다니까 청소하고 같이 청소해야 할 줄 알아요. 뭘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할 줄 아니까 섹시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숙제가 있어야 재미있지. 둘 다 똑같이 해버리면 재미없어. 그럼 그래도 너무 답답할 때.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게 행복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요. 힘만 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하나 니들이 닦아나간 것이 사랑이지 이뤄놓은 것 앞에 갖다 놓은 것은 사랑의 맛이 없다. 창조한 것이 사랑의 맛이 있다. 그렇게 자꾸 개발시켜주면은 어? 좋은 얘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여자한테도 좋은 칭찬만 하고 단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뭐는 참 멋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오빠가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 둘째 며느리도 머리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게 있잖아. 그러면은 어? 너 절대 너 이런 것도 할지 몰라. 그건 여자한테는 치명적이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섬리사에 복귀 섬리사의 탕감시대는 그런 말을 써도 돼요. 근데 기원절에 축복을 받은 기원절 가정들은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응? 힘이 되는 거 긍정적인 언어 외에는 쓰면은 안 돼요. 응? 그래서 너가 언어를 쓸 때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느냐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느냐 한번 네 언어를 체크를 해봐라. 응. 너 이것도 이렇게 할지 몰라.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남자 여자가 주눅이 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축복받으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게 내 아들이기 전에 응? 참 하나님 참부모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이제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또 생활권이 떨어져 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일 축복받으러 가는 날이니까 가방을 어떻게 챙겨가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회사에서 오더니 샤워를 하고 오더니 경배를 40배를 부모님 전용 앞에 촛불 있잖아요. 촛불을 탁 켜더니 40배 경배를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보니까 40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는 봐라. 응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형 저기 경배 드리고 그냥 축복 받으러 가는데 정성을 드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같이 시간은 정하지 않고 40배씩 하기로 해서 우리 40배씩 정성 드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보다 낫다. 내가 시켰어요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큰형은 내가 시켰어요. 걔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자율적으로 했을 수도 있었는데 형 40일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정성 드리고 축복받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옆에서 봤던 걸 기억하는 건지 지가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가더니 축복을 받고 와가지고서 이제 일요일 날 왔잖아요. 가더니 월요일 날 갔더니 축복받으면 축복과정이 되는 길에 40일 동안 훈득교재를 거기서 책을 줘요. 엄마 이거 40일간 일기 쓰면서 보고 오라고 가정 출발 40일 지나면 할 때 하라고 거기 가정국에서 책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 가정이 살아가야 할 거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참 책을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루 양이 적어요. 하루에 30분씩 훈득하던 사람이 보니까 5분이면 다 읽었거든. 하루 양이 적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한 번 읽어서 인지는 어려운 거야. 최소한 더 네 번에서 일곱 번을 읽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네 번에서 일곱 번 열두 번이라도 읽으라고 이렇게 짧게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아 자꾸 씹어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안 짧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안 짧대. 그래서 아 열두 번씩 읽고 일곱 번씩 바쁠 때 네 번 읽고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맛을 알겠대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그러더니 그래 이것도 잘 인지하려면 40일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총각으로서의 저기 하려면 정성을 들인다면서 둘이 막 카톡을 주고 갔더니 40배는
회사 생활하고 와서 피곤해서 힘들었는지 우리 12배씩 하자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배를 경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애들이 영악해요. 여러분들보다 이건 우리 아들이기 전에 아, 이 세들은 다르구나. 나보다 앞서가는데 괜히 부모들이 먼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하려고 하는데 시키면은요 하던 일도 안 해요. 그런 주체성이 있잖아요. 지가 주체성으로 저렇게 마당만 만들어내주고 환경만 만들어주면 저렇게 잘하는 걸. 그래서 섹시한테도 이제는 축복 가정이란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첫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심정에 화살을 쏘지 마라. 그거는 언어다, 언어. 그래서 말부터 성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만 써라. 오빠 나 축복받았지만 가정 출발하면은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이야 그러면서 요리도 못하고 뭐 직장생활만 했으니까 하고 한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걱정은 그래도 되나 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 오빠가 해줄 거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고 확 웃더래요. 그게 정답이야. 근데 사실 엄마 나도 잘 할지 모르잖아. 그때는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엄마 아빠에 묻든지 그건 그때 닥치면 하게 돼 있어. 생활상이라는 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의 서로가 하나의 심정권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그런 상처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다. 신념.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것이 사람인 자의 말씀언변이에요. 그죠? 믿을 신자가. 사람이 말씀언변이라는 건 말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게 사람이 쓰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믿을 신자잖아요. 그래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갈 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만 우리가 터치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2세들이 뭐 산다 못 산다 이혼한다 축복받지 않겠다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언어가 분별되지 않아서 상처를 줘요. 꼭 뭐 화살을 날려서 심장을 뚫어야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외상을 입은 건 치료하면 돼. 이 마음의 화살의 상처는요. 그래서요. 내가 이제 나 두 며느리를 보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보다 며느리한테 표현하는 거는요. 더 어려워요. 나는 일절 말하지 않아요. 교구장님도 말하지 않아요. 칭찬할 말만 해요.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아른 거지. 나도 그 나이 때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냥 둘이 좋아서 하하하호호하고 쌍둥이만 키우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우리는 별 났어? 하하하호하고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절대 표현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해결하게 둬야지. 그러고 상대를 결정하는 것도 부모가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들 사진을 놓고 엄마 눈과 아빠 눈과 아들, 딸의 포인트의 눈은 비슷해요.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동질, 동료소한테 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겠다. 그건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은 얼굴을 어떤 형을 좋아한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형을 골라서 내가 사진을 갖다 준 거예요. 많은 사람, 500여 명이 넘는 후보자 사진. 그중에서 10장을 골라다 주는데 어떻게 고르겠어요? 아들이 좋아할 수 있고 나이가 얼마 차이에 어떤 형을 좋아한다. 사진을 보면 엄마가 알잖아요.
그렇게 골라다 줬어요. 그것까지는 부모가 매칭해 주는데 서포트할 수 있는 거지만 이미 결정돼서 축복권 내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다 어떻다 뭐 얘 다녔고 뭐가 어떻고 응? 그런 건 하나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없이 했어도 다 잘 살아요. 왜? 부부절이면 천지하고 응? 생육하고 번성하면 만물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그런 창조 원리를 배웠잖아요. 창조 원리적인 삶으로 창조 본연의 세계,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고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는 것. 그게 천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걔네들도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뜻 안에서 예배 나오고 다만 11조 생활은 해야죠. 나는 응? 11조 생활을 한 번도 빠지게 교육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직장 사면 다르면 첫 봉급 그거는 정확하게 부모님 어머님 용돈으로 드리라고 다 가져왔어요. 100%. 그리고 어머님 용돈으로 드리고 그 두 달 두 번째 달부터는요 통장 계좌번호 가르쳐줘서 자동이체시키라고 그랬어요. 월급이 25일 날 나오면 26일 날 아니면 25일이든 26일 날 어? 교회 온라인 구좌로 자동이체해놔라. 왜? 바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다.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11조 빠져나가게 해놔라. 그리고 11조가 내가 더 하고 싶고 감사한 것만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찾아서 해도 되지만 응? 11조는 왜? 여러분들이 내가 나들지 마 부모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아버님이 정성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정성이라는 건 탕감복기 시대에는 희생과 봉사예요. 정성 드렸다는 걸 어떤 걸로 알아요? 보다 더 고생한 자, 보다 더 희생하고 응? 봉사한 것이 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드린다. 오늘 한시 예배에 왔다. 이 정성 드리러 오잖아요. 그건 내가 보다 더 희생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왔잖아요. 이게 정성이에요. 그런 정성을 왜 드려요? 나한테 있는 조상과의 관계도 정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후손만대의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탕감길에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감이란 말은 참으로 축복의 말이에요. 저 이것으로 탕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나 헌신을 할 때 최고 희생의 길 최고 어려운 길이 공직의 길인데 그 길이 가야 탕감이 빠르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탕감이 빠르다. 응? 탕감이 빠른 길이라는 건 보다 더 희생하고 보다 더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성이거든요. 근데 정성이라는 건 아버님 말씀해 보면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실증 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도 그게 정성이에요. 아유 어제 어 내가 요번 며칠만 하고 말고 며칠만 하고 말고 아니에요. 이 천복궁에는 여러분들이 나 당대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이제 설날에는 천정궁을 갔다가 어? 천정궁을 갔다가 어머님 세배드리고 윷놀이하고 어머님 거기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게 세배 드리러 갔을 때 윷놀이하고 상금을 줬지만 세배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정성에 동참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와 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행사가 있었잖아요. 입고서 바로 고향으로 갔어요. 내가 이제 교구장님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권사님이 95세세요. 이제 애들이 갔다 왔지만 이제 어머니는 실체보다 영계 가신 아버지 산소는 또 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참부모를 뵙고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연결을 시켜야죠. 그래서 고향에 아버지 산소 갔다가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산소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장님 그 산소에는 17대까지 있어요. 어머니 그 아버지 산소 위에 증조고 좀 해가지고 17대까지 있고 우리도 16대까지 있어요. 선조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조들 산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 이렇게 명패해 가지고 다 해놨어요. 바로 붙여서 붙여 있어. 그래서 다 돌아봤어요. 그걸 다 돌아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성씨, 양씨, 정씨, 김씨 뭐 그 성씨가 다 할머니가 다 있는 거야. 아, 그냥 같은 혈순이잖아요. 누구 자손이다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느 핏줄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응? 그렇게 있는데 그 많은 죄. 6대인가 7대 올라가니까 이제 현부인, 숙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한 사람들이죠. 응? 그러니까 그런 후손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죄값을 우리가 조상 210대 회원을 해서 정리는 해놨지만, 응? 조상 회원을 했을 때 회원한 사람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체격인 내가 그 조상들이 영계에 가서 아버님을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대장을 따라가지, 나를 따라가지, 회원한. 그러면 내가 원리적으로 살아서 아버지 앞으로 효도를 해야 그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원리예요. 어? 조상회원 해놨으니까 나는 교회도 안 오고 딱 떨어져서 있어. 그럼 옆에서 다 자. 210대까지 네 줄기면 네 명씩 가면 500여 명이 여러분 옆에 다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사모님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힘들죠. 정성을 들이면서 유지할 수 있는 힘, 나라는 것이 결실체고 내가 역사의 시발자다. 역사성을 가지면은요 흐트러지거나 지치지 않아요. 몸은 아프죠. 근데 빨딱 일어나는 힘이 지금 쉽게 계산해도 210대까지 네 줄기 했죠. 네 줄기 하면 8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죠? 1680명. 그렇죠? 210대까지 해도 1680명이에요. 네 줄기만 해도. 어? 그 반개 그 수선 따지지 않고 1680명인데, 어? 게을러서 활동 못하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만 온다 그래도 830명이 와요. 50% 이상은 오죠. 절대선영이 됐으니까. 응? 왜? 50% 미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사탄 주관권이 되죠. 선주권이 50%를 넘어서죠. 응? 그러면은 900여 명 정도가 온다. 선주권의 역사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조상들을 회원해 놓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사령관이 돼 있어. 내가 지도자야. 그러면 조상들의 갈 길을 내가 안내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 홍씨 가문도 있지만 박씨 가문도 있고, 그 여덟 줄기에 우리 보니까 나는 윤씨, 파평윤씨가 있고 연일정씨가 있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의 갈 길을 내가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를 희생을 하고 하나를 봉사한다. 하나의 정성을 드린다. 그 정성을 혼자다 생각하면은 지치고 안 해요. 하다가 역사성을 없는 사람은요, 계획을 세워놓고 꼬부라져요. 그러고 쉽게 배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많이 키우는 사람, 실질적으로 아들, 딸을 7남매다, 8남매, 12남매 나서 키우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 못해요. 우리 아들, 딸이 가서 저런 엄마, 아빠 뒀다고 욕먹을까 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혈연적인 아들, 딸이 210대까지 한 사람이면 1680명이에요. 그죠? 그럼 그 아들, 딸이 누구를 바라봐? 내가 조상이야. 부모야. 믿음에.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다면 정성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천복궁은 참 감사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새벽 훈독회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각 지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지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 정성 드렸다고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정성으로 살았다는 조건이 되게끔 지역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리를 이어가잖아요. 이어갈 때 딱 끊어버리면요 연결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월화수목금 토일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요일에 한번 왔다. 그렇지만 전 일주일에 참석한 조건이 돼요. 왜? 그 평화경이고 뭐고 다 혼독하는 교제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가치로 일주일에 한번 오르지만 일주일을 새벽 정성 드렸다는 축복의 권내에 들어가게끔 축복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누구 때문에도 반만 따라와도 900명이 있고 내 후손들 생각하면 그 900명의 후손에 내 직계 아들, 딸이 3남매건 4남매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우리가 내가 4남매인데 둘이 들어와서 벌써 6명이요. 그럼 그것도 아들, 딸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후손들을 축복할 때 저 뭇별들보다 너 후손을 더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응? 축복의 언어의 제일 근본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가정, 참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았던 아무개의 후손들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면요. 싸우던 애들도 탁 써버려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주일을 어떻게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엮어가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일주일 정성으로 엮어가야 여러분들이 한 달이 가도 행복하고 두 달이 가도 행복하고 새벽 훈독해 한 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기도. 정성 드리고 기도하고 하죠. 그걸 막 입으로 막 크게 이제 소리쳐서 하는 것 같지만 응? 그렇게 참여해서 그 아들딸 900명이라도 따라온 그 내 아들딸이잖아요. 900명이라도 그 대표성을 띠고 이름을 부른다기보다 가슴에 품는다 생각을 하고 보면 그 900명 아들딸이 얼룩이덜룩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한 가지 칼라겠어? 12칼라야. 대표성을 했어도 12칼라가 넘지요. 근데 부모는 99마리 집에 있는 양보다 길 잃은 한 양, 한 마리가 있으면요. 이 99마리다 한 마리가 99마리를 품었던 사랑보다 더 크게 폭발적으로 울어요. 여러분들 애들 키우다가 애기 잊어먹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도 몇 번 잊어먹어 봐가지고 그때는요 신발로 맨발로 오리를 뛰어갔는데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갔어요 내가. 우리 향은이가 복이랑 초등학교 향은이 우리 복이 오빠가 유치원 다닐 때 향은이가 4살 밑에니까 3살 정도? 3살 7살 됐을 때인데 우리가 수원 경기남부 교구장을 하는데 강남에 오빠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 토요일마다 내려와. 그러고서 이제 일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유치원을 다니는데 버스가 그 내려오는 버스가 오면은 내려오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이 바뀌었어.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정류장이 바뀌니까 애들이 가는 데가 정류장이 바뀌었다 하니까 그 전에 내리는데 비슷한 데서 내린 거예요. 근데 정류장이 더 연기됐어요. 근데 떠났다는 시간에는 애들이 안 도착하는 거야, 내가. 교구장님은 회의를 가셨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정류장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그 버스 남바를 알잖아요. 그 버스를 서울에서 타고면서 버스 남바가 몇 번인데,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주고받았었어요. 근데 그래 버스 남바를 찾으러 버스 정거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버스 정거장이 교회에서 4km 그러니까 저 2km가 넘었어요. 근데 거기를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갔더라니까요. 맨발로. 애들이 없어져서 둘 다. 이미 버스는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래 가니까 이미 버스 주차장에 버스만 서 있어요. 그래 물으니까 그 기사가 그 두 아이가 남매가 그 번화거리에서 내린 거야.
내렸다는 거예요. 종점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저기 일본에서 배가 출발했는데 배가 뒤집혔다 소리를 듣고 그 살았나 생사 확인을 위해서 충모님이 어? 그 정주 시내로 뛰어가는데 거기는 몇십 리 길이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큰 가시가 발에 박혔고 그래도 아픔을 못 느끼고 충모님이 뛰어갔다 그래요. 부모님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쫓아서 이쪽으로 와서 그 노린 그 번화가 거리. 근데 수원 역전 앞에가 번화잖아요. 역전 옆에가 다 사창가 거리예요. 이게 뺑 들려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사창가 거리에 낮에는 커튼이 쳐 있고 근데 그때가 저녁 무렵이야. 커튼 쳐 있고 예쁜 언니들이 예쁘게 옷 입고 쭈쭈쭈쭈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저 우리 향은이하고 보기가 둘이서 오면서 어? 옛날 버스 내리던 걸 차려야 되잖아요. 그 역전을 통과해서 한 블록을 걸어와야 옛날이 버스 종점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옮겨졌으니까. 그게 한 시간이 걸렸는데 한 시간이 한 시간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창가 거리를 통과해서 옛날에 거기를 무럼으로 찾아왔나 봐요. 그래도 일곱 살이니까. 그래 그 구멍가게 이제 아저씨한테 응? 요 옛날 거기 옮기자니까 그 아저씨가 손을 잡고 옛날 터미널로 데려다 준 거예요. 응? 그래 이제 거기로 내가 쫓아가다가 전화 뭐 연락이 서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울 기운도 없어요. 근데 응? 애들은 울죠. 근데 우리 보기한테 우리 향은이가 응. 그때는 세 살이니까 엄마 거기 이제 언니들이 예쁘니까 엄마 예쁜 언니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엄마 향은이가 계속 말을 시켜서 이제 그 책임을 진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도 오빠는 걔를 손을 푹 잡고 가니까 오빠 우리 이제 고아되는 거야? 고아되는 거야? 자꾸 향은이가 이제 말을 시켜 우리 고아되는 거야? 고아되는 거야? 그러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오빠는 근데 자기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나를 만났는데 향은이는 웃는데 보기는 팡팡 우는 거야. 그동안은 동생을 붙잡고 말이 없이 왔는데 엄마를 만나니까 책임진 자가 여러분들이 이럴 때마다 나는 그때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아들아 고생이 많았다 하고 아버님 심정에 한 번만 손가락으로 고생했다고 해주면 아버님은 통곡이 지구가 지축이 울리게 통곡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인류를 끌어안고 누구한테 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울어? 책임진 자가. 누가? 인류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73억 인류만 따라와 영계까지 다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성으로 보다 더 희생하고 고생길을 찾아서 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에 기원절 4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기원절 3년까지는 아버님 성화 3주기로 아버님이 살아주셨어요. 기원절 4년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기원절 4년 맞이하고 일주일 지내요. 기원절 4년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종족을 데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1680명 4대 주상까지 따지고 여러분 후손길 갈 길까지 닦아야 된다. 정성 들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어디 앉아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그 많은 복귀섭리 역사에 똑딱하는 순간에 천복궁에서 같이 서로 만나서 정성 들일 수 있다. 그럼 언니들끼리 만나거나 장로님을 만나거나 권사님을 만나거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안 보이는 얼굴 그리워하면서 서로가 사랑에 취해야 돼요. 그러고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힘들죠. 내가 따르는 그 아들, 딸과 아버님이 훈독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로고스체예요. 말씀체인데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주무시면서 왜 훈독회와
그렇게 정성으로 사셨을까? 인류의 갈 길에 표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조상이야. 우리가 다 해원을 했어. 조상인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어려워요? 한 번. 7대 1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일곱 번 한 걸로 해주는 거야. 11조보다 더 가치가 크게 부여돼요. 정성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건 축복이에요. 새벽기도 그렇게 안 만들어주는 교회도 많아요. 하고 싶은데 없어요. 혼자 와서 한다 엄청 지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에, 지금 지역별로 하는데, 지역에 내 지역을 중심 삼고 조직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언니, 우리 1년 기원절 4년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닦고 나가야 되잖아. 이제는 우리가 정성으로 살자. 그러고 내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갔을 때 어떤 한 분야는 내가 봉사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말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실천해야 돼요. 위하여 사는 사람이 중심 존재가 되고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꽃님이들 있지만 내가 꽃꽂이? 그거 보통 정성 아니에요. 일요일날 성가대 해주고 반주 해주고 그거 보통 축복받는 정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후손들의 갈 길이 풀리죠. 계산할 게 빨리 계산된다 보시면 돼요. 역사에 조상들의 제가 많은 사람을 계산할 때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탕감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을 내 생애에 마칠 수 있으면 축복이죠. 6, 7년 걸린 걸 내 생애 100여 년 생애로 계산이 끝날 수 있다. 아버님만이 축복하신 탕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새해가 오면 첫 주일에 건강 감사한 것. 기원절을 맞고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마음으로부터 감사한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하늘 앞에 감사한금이 금식을 해놓고 헌금을 안 해. 그건 사탄이가 채가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면 열매로 맺을 수 있는 복귀 원리를 아버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놔야 사탄이가 침범을 못해요. 옛날에 정성 많이 드리고 철회한다, 금식한다 그러는 사람이 나가서 규준으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영능자죠.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 아버지 앞에 효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랐다 그랬잖아요. 조식금식을 했다. 그러면 조식금식이 한다. 그러면은 금식으로 정성이 끝난다. 그러면 하늘이 못 받죠. 정성을 드리고 있네. 저놈이 어떻게 열매를 가져올까? 그러면 금식 감사헌금이 들어가야 하늘 것으로 인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가치 아니죠. 세상에서 아침을 사 먹으려면 7천 원이다. 그러면 내가 정성 드렸던 그 조건하에 단돈 천 원이라도, 2천 원이라도 금식 감사헌금. 해가지고 단돈 2천 원이라도 큰 가치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라도 이름을 짓고 넘어가야 사탄이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원리적인 삶을 살았다면 정성 드린 사람이 교주가 돼서 나가거나 부모님 앞에 배반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가장 정성 많이 드리고 효도했다? 곁가지로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을 했더냐? 어떻게 보였더냐? 그건 하늘과 나와의 관계,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지도자가 됐어도, 축복가정이란 이름이 귀하고,
신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영계 가시면서 신종종 메시아라는 이름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족들이나 가인권 종족, 아벨골 종족, 아들, 딸들 그게 다 종족이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보여주려면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응? 야, 오늘 같이 우리 가족이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응? 아무개 오늘은 네가 감사한 금 좀 하렴. 엄마가 다 예쁘게 봉투 담아서 이건 가장 예쁜 봉투로 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경배하고서 아기 때부터 안고서 엄마가 눕는 거 훈련을 시켰어 봐요. 걔들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그런 전통을 상속해줘야 기원절 4년, 5년, 6년, 7년 됐을 때 천일국이 정착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기원절 3년 사는 것 같이 간다 했는데 2020 와도 변화가 없어요. 탕감길 정성 없이 계산하지 않고 오는 거 아니에요. 조상 예언했으면 뭐예요? 조상 축복 많이 해놨으면 뭐예요? 부려먹지를 않는데 저는 자면서 어? 오늘 요의 기요일날 뭔 말씀하나? 누가 오나? 그러고 들어놓아 있어봐. 그러면 다 그 1600명 옆에서 같이 자면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상하다. 어? 나는 우리 어머니 이상하네. 나는 해놓고 교회 가서 좀 있으면 좋은데. 영인만이 못 와요. 인솔자가 없이 못 와요. 영계는 원리와 질서가 엄격해요. 우리 조상은 우리 육신 쓴 게 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신 쓴 것은 조금 유도리가 있어요. 응? 육신 쓴 거는 유도리가 있지만 영계는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 쓰고 있을 때 계산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가치라도. 영계는 1,000원을 빚졌으면 1,000원을 갚아야 끝나요. 동일한 가치예요. 근데 지상에서 육신 쓰고 있을 때는 적은 가치의 탕감법이 가장 잘 적응되는 것이 육신 쓰고 있을 때예요. 아버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영계법은 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동일한 것으로 하길 조상들은 원하지 응? 적은 가치가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아버님의 윤호로 적은 가치로 육신 쓰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인보다 계산은 육신 쓰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척도로 기원절 4년 올해는 우리 천복궁에 숙속된 식구들은 빚지지 않고 빚이 갚여가면 갚여갈수록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빚이 없으면 얼마나 축복이야. 어? 왜? 기원절 4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출발을 했고 왜? 어머님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아니지만 오늘 온 사람들에게죠. 그전에는 예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내줬나요? 그 정성껏 그 신정이 임할 때 신권 해가지고서 예물을 예쁜 박스 해가지고 신권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박스에 포장을 해서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 드리듯이 편지 봉투에 해서 그게 아니에요. 박스 포장 다 해서 예쁘게 케이스 담아서 리본 묶어가지고 정성껏 해서 봉헌하는 거죠. 어머님이 유익하고 가치 있게 잘 쓰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참 한참 기도하셨어요. 어느 가치로 쓰여지던 응? 그렇게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새해를 기원절 4년을 맞으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출발할 수 있었다. 그 축복이에요. 아버님까지 계셨을 때 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원절 4년을 맞은 4년에 여러분들 이 1년 동안에 다 계산할 수 있게끔 정성 들이세요. 새벽 기도다, 또 무슨 모임이다. 그러고, 여러분들 구역 조직 있잖아요. 홈그룹. 그러면 다섯 개 홈장이 구역장한테 연결하고, 구역장이 목회자한테 보고한다. 그럼 내 홈원을 내가 맡고 있는 거, 그것을 책임해서 구원한다 생각하고, 연락하고,
진짜 사랑으로 끌어안고 지내세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위해주는 삶, 그게 영계의 재산이에요. 그 이상 재산 없어요. 영계 갈 때 수만금이 있다, 뭐 있다, 재물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계의 재산은 사랑뿐이다. 보다 더 위해줬던 사랑, 그것으로 영계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도 좋겠지만 영계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진 빚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기원절을 맞기 전에 다 갚았어야 돼요. 근데 기럴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생활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기원절 4년 올해 다 계산 끝내세요. 그렇게 해서 되면 기원절 2020에 되면은 정착, 그럼 무한한 번식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물부터 준비하고 계신 하늘의 축복,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원절 4년 올해는 천복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환상을 보거나 아버님의 꿈에 나타나서 어머님이 나타나시거나 그래서 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간절할 때 안내하는 역사가 많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출발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축복받는 기원절 4년. 그거는 내가 정성 들이면서 조심할 건 말이에요. 정성 들이는 사람일수록 말이 없어져요. 말을 하려고 하면 행동을 해버려요. 아유, 저기 지저분하네 하기 전에 내가 가서 닦는 거야.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은 내가 정성 들일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2주간에 그것을 가장 복되고 참된 길로 가라고 어머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역대에 기원절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더 노력하라고 수고들 했다고 이걸로 끝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세계 45개국 현직 수상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현직에 관계된 장관급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님을 축하하고 부모님을 경의를 포하면서 그런 예물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쁘다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뭐 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참가정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애가 계산할 죄지 부모님과 관계없어요. 아버님은 만 우주의 아버지세요. 참 가정도 탕감길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가야 할 탕감길이 있다고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듯이. 아버님이 대신 가준 건 인류를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멋있고 그것이 생명의 맛인지 몰라요. 그것을 자꾸 음미해보고 그걸 안 보고도 능수능란하게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 그 기원절 날 대전 식구 하나를 만났어요. 거기 이제 3년 됐잖아요. 3분 스피치 한 지가. 근데 이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학생, 뭐 초등부, 중고등학생 거긴 다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하고. 근데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제일 변화가 많대요. 근데 걔네들이 전도를 그렇게 온대요. 그러고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문화 애들이 되게 숫기가 없잖아요. 그러고 말을 언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하이 클래스 친구 애들을 잘 못 사귀어요. 근데 이 3분 스피치를 하면서 기성교인이 많아요. 대전도 기성교인이 많은데 3분 스피치에 40여 개 이상의 성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외운 거야. 유치부 유년부 애들이. 그런데 학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야, 뭐, 거짓말하고 그러면, 야, 그 청경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에 꼬였다더니 뭐 하고서 기성교인한테 그러네. 그러니까, 너 어째 성경 공부를 알아? 그러면, 응? 그러면서, 그렇게, 저, 그럼 또 뭐, 메시아 거기 구주론에서 얘기를 한다나? 응? 이 세대의 관원이 몰라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알아? 이 세대의 관원이 몰라가지고 예수님 돌아가게 했는데 너 알고서 교회 다녀? 그러고 또 얘기를 했다나?
그 유년부 아이가. 그러니까 기성교인 내가 통일교 다닌다고 굉장히 구박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마디 두 마디 하니까 주위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기독교보다 제 통일교 애가 더 상식적이고 유능, 유식하다? 응. 그러면요, 애기들은 그리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욕하든 입만 네가 나빴다. 얘가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세가 어깨가 힘이 이제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성적도. 사람은 공부라는 것이 내가 일체가 유심조라 그랬잖아요. 마음먹기 따라 기분이 좋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기쁘고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빨리 들어와. 근데 번뇌가 많아가지고서 딴기차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상에는 오래 앉아있는데. 근데 기쁜 사람은 잠깐 앉아도 공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고 3년 했는데 유년부 유치부.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두렵대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언니인데 사모님 애들이 저보다 성구를 더 많이 알아요. 왜? 이 선생님은 애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애들은 다 애우는 거야. 그래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다는 거 얘기가. 여러분들 그 3분 스피치에도 42개 성구가 나와요. 그것만 해도 애들이 어깨를 펴요. 여러분들도 3분 스피치를 제대로 한 사람 발음이 좋아져요. 그것만 정확하게 하죠. 발음 교정이 다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이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발음을 잘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사투리예요. 사투리. 근데 3분 스피치를 하면 사투리가 없어져요. 그래야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학부모에 가서 몰라야 돼요. 아무개 엄마는 일본 사람이야. 덴방 알아. 뭐로 봐. 얼굴 봐서 몰라요. 말로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했어봐요. 몰라보지. 한국 사람보다 말씀을 더 잘하셔서 몰랐네요. 이게 정답이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말이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꼭 단상에 나가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정확한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성과대를 하던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뭐 여기 꽃꽂이를 하던 청소를 하던 어느 분야에서 하던 내가 이 정성으로 내 조상들과 후손들의 갈 길을 닦고 있고 탕감하고 있고 정성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는 연계갈 재산을 쌓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피곤해서 안 하고 싶다가도 바짝 정신이 날 거예요. 이렇게 드러놀라가도 여러분들 옆에서 900명이 드러놓아 있다면 정신이 바짝 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900명은 봐준 거예요. 210대까지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1680명이요. 그렇죠? 네 줄기만 해도 그래요. 네 줄기. 한 줄기가 부부부부 8명, 네 줄기면 8명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줄기씩 다 조상예언 했잖아요. 210대. 두 줄기만 했어도 4명이요. 그건 4명이면 840명. 여러분과 시공을 초월하니까 같이 한 공간에 다 있는 거죠. 응? 그래서 가끔 저는 잘 명령을 해요. 조상님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나 이거 뭐 해결할 게 있는데 먼저 내가 가기 전에 가서 좀 이렇게 청소 좀 해놔. 가고 이거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게끔 가서 마음 좀 움직여 놓으세요. 지금 당신들이 할 건 그거예요. 그 화가 있거나 잠재워놓고 뭐가 뭐 어떻게 좀 해놓으라고. 그러고 뭔 사업체에 있는 식구 있으면 아 그 식구가 좀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가면 가서 그 길을 좀 닦으라고. 지금은 연계를 동원하면 가능해. 그 맛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원절 4년이 돼서 느껴야 돼요. 그게 체휼이라는데 체휼을 하게 되면 맛있죠. 그러면 아버님 말씀에 교회를 오지 마라. 목회자가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발로 차고 이 못생긴 언니야 왜 왔어 하고 발로 차면은 발이 올라가는 사이에 밑으로 쏙 빠져서 들어온대. 아버님 말씀에는. 아버님 발로 차는데 그 밑으로 빠져서 쏙 들어온대요. 하나도 노엽지가 않대요. 왜 오지 마라 그래? 왜 욕을 해? 그런 게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 참맛, 참사랑의 맛, 그것을 여러분들이 2016년 기원절 4년은 참사랑의 맛을 계산할 줄 아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가꾸어가고 결실 맺도록 노력을 한다면 우리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많고 많은 인연 중에 수억 년의 역사에 똑딱하는 참부모님과의 만난의 인연도 귀하거늘 그 귀한 인연 중에 골수 중에 골수로 천복궁에서 저희들을 인연 맺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는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사랑으로 많이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맺어주신 인연 앞에 빚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정성과 정성으로 2016년 기원절 4년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영광스러운 나날로 부모님께 봉헌할 것을 약속하고 결심한 그 마음 변치 않게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옵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오나올 적에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